세연이 제 친구였어요. 대체 왜 그러셨냐고요! 세연이 일은 나도 몰랐다. 오이사가 다 알아서 해서 믿고 놔뒀는데 그런 식으로 일 처리했을 줄은 정말 몰랐어.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니? 네 말 맞다나 세연이 네 친구인데 아빠가 설마 그런 짓까지 했겠어? 다 오이사님 탓이라고요? 그게 다 아빠 기사 덮으려고 그런 거라면서요. 근데 몰랐으면 몰랐다고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?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세연이 마지막 전화를 못 받아줘서 그래서 세연이가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아세요? 근데 그 모든 시작이 아빠였던 거잖아요. 스캔들 따위가 그렇게 무서웠어요? 그까짓 게 뭐라고! 그건 네가 나한테 실망할까 봐 그랬어. 안 그래도 나랑 소목한데 그런 기사 보면 더 멀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부르고 한 게. 애초에 기대도 없었는데 무슨 실망을 해요. 이미 예전에 다 봤거든요. 엄마 죽은 날 당신이 뭘 했는지. 공황 발작 증세를 보입니다. 신전도나 다른 검사상 이상이 없는 걸 보면 신인성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자주 있던 거면 정신과 연계해서 신인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